안녕하세요, 골코입니다. NTV 고운 필드 게임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LCT사의 ASVAL 모델을 가지고 게임을 뛰어보겠습니다. LCT ASVAL 모델은 러시아의 특수부대용 소음기 내장형 돌격소총인 ASVAL 모델을 소총을 에어소프트 모델화 시킨 물건으로 핸드가드와 그립을 제외한 부분들이 스틸로 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덕분에 실총보다 더 무거운 무게를 자랑하는 물건입니다. 3형식 기어박스가 들어가 있으며 배터리는 소음기 내부에 내장하는 형태입니다. 이날은 7.4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용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렇듯 빠르게 러쉬를 하였습니다. 터널에서 적이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맞은편 건축 도미를 확인하러 갑니다. 원킬 원킬 원킬. 대나무 숲으로 천천히 전진합니다. 다음 라운드는 풀숲 쪽으로 향해 갔습니다. 상대팀이 더 이상 전진을 못하게 막고 있어 저는 뒤로 빠져 아예 풀숲 더미 안으로 들어가 산쪽 및 일반 통로에서 오는 적을 견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대기를 하던 도중 산쪽에서 적이 오는 소리가 들려 해당 방향을 주시했습니다. 적이 전멸하면서 팀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아, 쏴. 게임을 뛰다가 발견한 이슈가 있었는데 바로 셀렉터의 단연발 문제입니다. 단연발 설정을 저렇게 돌려서 조절하는데 게임 중 진동으로 인하여 연발에서 단발로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버그가 있었습니다. 해당 부분은 추후에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게임은 중앙 터널로 뛰어갔습니다. 적이 전멸하면서 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아, 이거 이거만 잡아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반대편에서 다음 라운드는 빠르게 터널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다음 게임도 빠른 러쉬를 하였습니다. 상대팀이 아군과 교전 중인 것을 확인하고 상대팀의 뒤를 치러 갑니다.
다음 라운드는 터널로 뛰어갔습니다. 반대편에서 시작한 다음 게임도 빠르게 러쉬를 하였습니다. 후방으로 들어온 상대팀에 의해 프리즈 당하여 전사하였습니다. LCT, AS, VAL 모델의 짧은 후기로는 개미성이 부족하다면 들기 힘든 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무난한 성능에 풀스틸이라 튼튼하기나마 실총에 비해 더 무거운 무게와 슬래프 이슈가 최대 단점으로 뽑힙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사용하시거나 HPA화 하는 방법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